시작하기 그 진짜 사람들이 들었던 그 감동만큼 나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. 실제로 봤을 때 더 멋지고 정말 현장에서 듣는 게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라이브가 더 좋다. 무조건 현장에서 들어서 좋겠다. 이게 제 목표입니다. 롤러코스터를 진짜 너무 탔다 보니까 진짜 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노래만 안 하면은 뭐 평소 일상생활로만 돌아가도 이런 힘듦을 안 겪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또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정말 내가 다시 손을 놓고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다시 손을 놓고 또 다시 내가 일상생활 돌아갔을 때 정말 미련이 없을까? 라는 생각에 너무 그 갈로에 제가 서 있어서 좀 그게 많이 힘들어가지고 끝까지 좀 노래는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었는 계기도 제가 의지가 될 수 있게끔 자꾸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게 또 결국에는 또 팬분들이 계시잖아요. 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다 잡기 시작했죠 하면서 그래 한번 버텨보자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뭐 말이 나을지 모르겠지만 자 도대체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은 게 저는 어떠한 과거에 대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냐 뭐 하는 이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꺼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꺼내고 싶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참아왔었는데 내가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굳이 그냥 믿어주시는 마음 저도 그냥 그 믿음에 대한 보다는 저의 해명이 아니라 그냥 노래